르노의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차 SUV 캡처가 13일 국내 출시됐다. 캡처는 QM3의 2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프랑스에서 개발, 스페인에서 생산됐다. 캡처는 르노 브랜드의 상징 로장주 마름모 엠블럼을 달고 기존 QM3에서 이름도 바꿔서 나왔다. 캡처는 2013년 유럽에 첫 선을 보인 뒤 70여 개국에서 150만 대 이상 팔렸고 2014에서 2019년에는 유럽 컴팩트 SUV 시장에서 1위를 지켰다. 길이가 4230mm, 폭 1800mm, 높이 1580mm이고 뒷좌석 무릎 공간이 221mm다. 이전보다 길이와 폭이 조금 커졌지만 르노 삼성차 세단인 XM3와 비교하면 길이가 조금 짧다. 센터 콘솔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플라잉 콘솔이 실내 디자인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캡처는 플라잉 콘솔을 통해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기존 기계식 변속기보다 향상된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한다. 세 가지 운전 방식에 맞춰서 8가지 색상 앰비언트 조명 등으로 실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에디션 8이 드림 등급 실내는 필팅 가죽의 갈색 실감으로 장식한 시트와 고급 가죽 마감 등이 체급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카메라 4개로 구현하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이 기본 적용됐고 360도 주차 보조 시스템, 후방 교차 충돌 경보 시스템,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등도 있다.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차간거리 경보 시스템 등 주행 안전 기능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갔다. 앞뒤로 16cm가 조절되는 리어 슬라이딩 벤치 등을 활용하면 트렁크 공간을 최대 536리터 확보할 수 있다. 엔진은 TCE 260 가솔린 엔진과 1.5 DCI 디젤 엔진이 있다. 모두 독일 게트락 GTRAG 427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됐다. 르노 그룹과 다임러가 공동 개발한 TCE 260은 4기통 1332cc 배기량의 터보차저가 적용된 르노 그룹의 최신 가솔린 엔진이다. 복합 연비는 가솔린 엔진 13.5km, 디젤 엔진 17.7km이다. 가격은 1.5 DCI 디젤 모델 젠 2413만원, 인텐스 2662만원, TCE 260 가솀린 모델 인텐스 2465만원, 에디션 8이 2748만원이다.